TV. 자이언즈 홀스코 워스리 리그 8강 두 번째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바니데 K예요. 선홈의 원랜드 6.12 픽스 2. 자, 지금 K 선수와 바니 선수가 그 다른 언어인가요? 서로 통하지 않는데 K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동족전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네. 본인을 응원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 네. 바니 선수는 알 수 없는 외계어를 써놨어요. 뚜뚜뚜 여기 뭐 MC 스퀘어라는 얘기 있고 네. 자, 바니 대 K의 경기 나엘 대 휴먼입니다. 자, 어떤 경기 나올지. 한국에서는 확실히 휴먼이 귀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언데드와 휴먼이 귀하고 중국은 사실은 휴먼이 굉장히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휴먼이 좀 귀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휴먼 오크의 국가고 네. 우리나라 옛날부터 오나. 네. 그러니까 언데드가 센 나라는 사실 없었어요. 옛날부터. 그나마 우리나라가 언데드도 괜찮았었는데 아, 저 뚜뚜뚜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막. 아,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 굳이 뭐. 네. 네. 재밌는 경기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장 터틀락으로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바니 대 K. 한국이 사실은 휴먼이 네.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죠. 어, 예. 뭐 아크메이지 3인방 뭐 이런 시절도 아크메이지 있었고. 5인방. 5인방. 아크메이지 뭐, 박세룡. 예. 원성남. 거기에 김병준. 그 로프 디스커스. 예. 거기다가 로프 미스 김성현. 예. 네. 거기에 이제 취향에 따라 넣는 뭐 FS 루시도 있었고 YG 그레이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일단은 약간 렉이 걸려서 네. 예. 차순재 ST 스타트루스 네. 저랑도 좀 아는 사이였는데 머리가 좋은 선수로 유명했죠. 맞아요. 뭐 사실 그전에는 뭐 의전으로 올라온 오창정 이렇게 나오고 메두사 나오고 자, 일단 뚜뚜뚜 할 얘기가 생겨 할 시간인가요? 네. 그때는 사실 가장 인기 있었던 휴먼은 박세룡 선수. 그렇죠. 인기로만 네. 따지면은 박세룡 선수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걸로 돌격후. 기억을 합니다. 예. 네.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락세를 가지면서 이제 휴먼들이 좀 씨가 마르는. 그렇죠. 약간 휴먼이 어느 종족을 상대로도 어려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 네. 앞서 있는 선수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그 배틀에서도 휴먼 유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숫자가. 자, 뭔가 예. 네. 재경기. 로치형했고 바니 선수도 뭐 그냥 재경기 뭐 괜찮다. 네. 네. 왜냐면 아직까지 두 선수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게 뭐 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어쨌든 지금 휴먼이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리프라이저라는 리프가 네.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뒤에 이제 지금은 K 선수가 있어요. 속도 있고요. 네, 네. 지금 그 중국 리그 중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속 선수도 네. 있고. 자, 아무튼 뭐 중국의 휴먼들 사실은 한국의 휴먼 플레이어들은 보고 배울 어떤 대상들이 중국에 너무 강력한 휴먼들이 있다 보니까 있어요. 있죠, 있죠. 네, 그 선수들을 보면서 사실 뭐 언데드 같은 경우 보고 배울 상대가 뭐 120. 120이 전부인데 네. 드디어 120이 오프라인 감각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WCA 뭐 피제를 안 났었고 WCA 막 그런 세계 대회 뭐 국제 대회를 점점 밟더니 이번 리그에서는
포스가 벌써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재우 선수를 2-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사실 장재우 선수를 특히나 중계진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절대. 네. 성역인데 제 마음속에선 건드리고 있었어요. 이미. 야, 이건 답도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임이. 한 번도 장재우 선수가 승기나 이런 걸 잡은 적이 없고 반대로 언데드가 그냥 계속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뜨리는 나이를. 120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게 타이밍 러시를 통해서 압박을 한 이후에 그렇죠. 계속해서 핀드 뽑고 조금 늦은 타이밍에 3령 3번 서드 뽑아가지고 뽕뽕 같은 것도 예.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20 선수가 이게 우리가 뭐 운영 타이밍 이런 거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다 잘해요. 하나 딱 못했었거든요. 오프라인 무대 경험. 근데 그게 채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거기다가 버로우만 좀 개발한다면 더 세질 그렇죠. 텐데. 버로우도 해요 이제. 이제는 한, 이제 버로우 개발합니까? 하고 그 장재우 선수를 이길 때 보니까 네. 장재우 선수를 이겼을 때 더욱더 그 오프라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에서. 일단 120 선수는 네. 운영도 운영인데 타이밍과 컨트롤로 사실 언데드가 운영을 하기에 그렇게 유연한 종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타이밍과 컨트롤러 상대를 제압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우기는 쉽진 않죠. 운영법이라든지 이런 거다 이렇게 하고 사냥 코스라든지 이런 네. 거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리마인드 선수를 나일 유저들이 배워라 그러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데 장조의 그 날카로운 플레이를 배워라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튼 언데드는 네. 120 선수 테드도 사실은 뭐 후핀드 체제라든지 테드직 빌드 자 바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 자. 아까는 옆자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옆자리가 걸렸네요. 케이 선수가 의도한 대로 되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자리는 사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옆자리면 사실은 예전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타워링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타워링을 많이 당해서. 그렇죠. 타워링 막는데 다들 이골이 나 있는. 쟤도 보시면, 그, 나이테프 건물 첫 번째 문을 위치 보세요. 저게 처음에 윌리샷 세 마리 달려왔을 때 게임이 터지지 않게끔 저기다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나이테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게 타워링이 아니라 트리테러예요. 트리테러. 나이테프가 지금 만약에 심시티나 이런 것들을 좀 트리 주위에 신경 써서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트리테러가 한번 올 겁니다. 어쨌든 휴먼 입장에서는 옆자리를 좋아해요. 터틀락 옆자리는 어떤 종족이든 그러면은 타이밍 잡아서 뭐 바로 타워링 할 수도 있고 중반에 타이밍 타워링을 할 수도 있고 네.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워링을 한번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휴먼의 밀리샤가 사기다 하지만 밀리샤가 보통 이제 상대 기지 근처에 가면 좀 싸우다 풀리잖아요. 네. 이거 뭐 옆자리 밀리샤는 풀릴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다 밀리샤가 풋맨보다 센데, 막 풋맨 다수가 트리를 둘러싸고 때려도 부셔지는 트리인데, 밀리샤가 달려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트리 MC공에서 부셔버리면 그냥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먼은 포탈. 그리고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시티를 굉장히 잘해놔야 돼요. 이 정도 선수들. 자, 서로 위치 확인합니다. 아, 옆자리구나. 네. 그래서 오죽하면 옆자리 휴먼 상대로 나이테프가 투어를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 투어헌트나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가 그런 것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아크메이지 밀리를 이용해서 네 똑같이 앞쪽 거북이 사냥합니다. 예전에는 막 초반에 풋맨이 무조건 같이 두 기가 사냥했었는데 요새는 이 풋맨 두 기가 다 양쪽 견제 그 정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을 따로 하지 않는 거죠. 풋맨으로 하고. 자, 옆자리일 때 바니 선수 밀리샷까지 내동해서 네. 여기까지 사냥을 하면 이렙 시키죠. 스택링 바니 선수도 이걸 정찰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상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 지금 사냥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아이템 좋아요. 어티클러 나왔습니다. 어질리티 슬퍼 어태클러 제일 좋은 아이템 100점짜리 아이템 나왔어요. 아 이거 K선수 머릿속이 궁금한 아 키법이네요. 빠른 태클을 선택을 하네요. 네. 헌터솔 와 이거는 옆자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당한 건데 아니 지금 투팜 호럽이 투팜 호럽 아니 일반적인 호럽도 아니고
투팜 라지컬이에요. 그래, 스미스까지 올립니다. 야, 이거는 우와. 역으로 옆자리니까 상대는 압박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과감한 태클을 타면서 자, 정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휴먼이 이겼잖아요, 지금 심리전에서. 근데 이게 나일 입장에서는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블랙스미스 올리는 건 못 봤거든요. 미스가 안까지 들어가지 못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휴먼의 그 나이테프의 병력이 기본적으로 헌트리스나 뭐 드라이어나 다 어나머잖아요. 그러니까 피어싱 유닛이 없이는 러쉬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프를 가죠. 자, 휴먼이 지금 사냥 코스가 아, 저 찾았네요, 찾았어요. 자, 이런 플레이도 좋죠. 아이템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일한테만 좀 좋네요. 어질티 슬리퍼만 3개 나왔습니다. 트리테러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는 심시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맞는 거고 네. 이제 문제는 바니 선수가 바니 선수는 상대가 케어했다는 거 알잖아요. K 선수가 상대 빌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K도 마찬가지로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 투어라는 걸. 상대가 원어로 했을 때 헌터솔을 올리고 롤을 올린 타이밍에 계산해서 찔러갔는데 그냥 투어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됩니다. 나가시. 오, 빨라요, 빨라요. 와, 진짜 빨라요, 나가시. 네모터 아이템 믿고 한번 싸워보나요? 대박 컨트롤. K 진짜. M 신공했어요. 와. 그리고 나가시 와. 위치는 살렸습니다. 그 찰나에 아크맨이 딱 뚜껑을 그냥 막아버리네 아래를.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니 선수가 템이 좋아서 데몬한테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자만했나요? 근데 진짜 어려운 엠신공이었어요. 방금은 너무 기습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근데 K 선수가 지금 체력 상태가 안 좋고 본진에 휴먼 본진에 상점이 없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상점 없죠. 이게 K선수가 보통 상점 짓고 힐리포션이랑 제센스크를 먹는 휴먼이 아니라 프리스트 두기 뽑아서 피쳐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지금 휴먼이 위험한데 이거 포탈 눌러야 되나요? 포탈.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아, 울트라비전. 아, 울트라비전 때문에 알았군요, 지금. 자, 그리고 밀리샤가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트라비전 때문에 알았네. 울트라비전 때문에 포탈 탄지. 자, 헌트리스 위습이 되기까지. 이건 뭐죠 이 위습들은? 디토 샤워. 왜냐면 어차피 지금 나의 투어예요. 워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빌리샤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네. 헌트리스가 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근데 이 프리스트가 이제 합류, 한 마리 합류됐는데 이 정도 그림이면 이거 휴먼 할만합니다. 와, 컨트롤 진짜 좋아요, K. 순간적으로 나가실지 노렸는데 그걸 막았어요, 밀리샤로 길을. 자, 근데 바니 선수도 지금 체력 없는 헌트리스 하나도 안 잡혔어요. 네. 아, 이제 한 길. 근데 이게 바니 선수는 문해를 소비하는 거고 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얼마만큼의 딜을 교환했냐가 중요한데 지금 나이테프도 피해를가 꽤 심하거든요, 이거. 본진 가서 문해 마시면 문해 다 말라요, 이거. Town is under siege. 마지막 한타입니다. 마지막 한타. 이게 마지막 한타이밍이에요. 오히려 팜이 부셔지면 휴먼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팜이 부셔지는 건. 자, 만화번 나가시 돌아봅니까? 나가시 나 잡혔죠. 네, 데몬헌터가 강력합니다. 나가시 전사. 네, 밀리샤 뛰어나고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지금. 나가시 1렙밖에 안 됩니다. 아, 그 와중에 K 선수 디나이. K 선수 참고로 아크메지 포탈 없어요. 아크메지 포탈 없어요. 아, 이거. 프리스트 다 뛰어나고요. 아, 프리스트로 아크메지. 아크메지 노릴 수 있죠 이제. 강제일, 강제일. 자, 어떻게 되나요? 레벨업. 워테리도 소환할 만화가. 아크메지 만화본. 아크메지 3렙짜리 전사! 아, 서로 컨트롤 너무 좋아요. 이거 나가시지, 나가시지. 아, 와. 양 선수의 컨트롤 싸움. 하지만 상점을 짓지 않는 고케이 선수의 어떤 습관. 이거는 바니 선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냥 계속 찔렀어요. 저게 최근에 휴먼 유저들이 예전에 라지컬 할 때 소서프리를 섞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서프리의 비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프리스트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점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휴먼 유저들은 라지컬 할 때 무조건 온리 프리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점을 자기가 짓는 것보다 그냥 프리스트로 자체적으로 체력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사실 아크메지를 포탈 태웠을 때 바니가 그걸 찌르려고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5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가 투팜 홀업을 하는 거를 상대한테 읽혔잖아요. 네. 상대도 뭘 하는지 알았어야 돼요. K도 아마 투어를 꽤 늦게 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팬이 된 거죠. 자, 어쨌든 약간 K선수는 옆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투어를 약간 강요했다. 그리고 나를 빠른 태클 탔으니 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바니 선수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추격을 해서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았습니다만 나가시지 체력이 없는 나가시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길이 하나 뚫려 있으면 휴먼도 라지컬 하기 편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자기 본진도 막혀 있으니까 아까 그 들이닥친 헌트리스를 그대로 몸으로 받은 거예요. 아, M신공하고 네? 여기까지 좋았는데 네? 그때 동안 너무 체력을 허비했을 때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뭐 휴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점을 우리가 무조건 안 지으면 좋긴 좋죠. 왜냐면 상점도 130원이고 상점에서도 재생 스크롤 100원 또 괜히 또 크래프트 포션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으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자, 1대 0으로 바니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NC 홀스코어 워스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